아가야, 네. 우리 본인은 지금 3, 4년, 2, 3년부터 굉장히 인간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이 말은 사람 때문에 막 10억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소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다가 삼재간이 삼재에 걸리고 또 토끼인데 올해도 자체가 올해까지 미안. 올해까지 힘들다 미안해 아니야 존재가. 많이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어, 씨발. 언니한테 오빠 때문에 힘들어요. 병원에 있는지 뭔지 몰라도. 본래, 우리 언니도 좋은데요. 우리 언니는 올해도 힘들어요. 이거 힘들다. 할머니가 근데 내 새끼 부상하니까 어떻게 한다는데. 어떡하노. 본인이 인내심이 짱이거든요. 맞죠? 맞아요. 어? 인내심이 짱인데, 내욕좀 할게. 선생님 인내심이 이거를 총 닫아갖고 인내심이 하늘에서 거꾸로 처박혔단다. 이 말은 이 한계가 있잖아. 내가 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도 해야 될지 모르겠던다. 막 돌아삐일 것 같단다 대가리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본인이 성격이 보면 아찔하지만 좋을 때는 좋거든요. 근데 우리 본인은, 우리 한시자수는 내가 딱 정해져 있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미친 데야. 어? 왜 웃고 난리야, 지랄이야, 임마. 자식아. 할아버지가. 이쁘다고, 살좀 빼고 그 이쁜 얼굴에 대치했기도 하고, 씨. 그 본인은 내가 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면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맞아요. 근데 네가 그거 뭔 떠들고 칠 거야 이거. 그죠. 가만히 있어야 참아야죠. 근데 못 참잖아. 다시 떠들고 씹을고 막 열받으니까 막뭐 본인이 못하는 거잖아. 혼자 쌓여요, 혼자. 그러니까 혼자 쌓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노? 먹는 걸로 해버려 다 푸는가 봐. 엄청 먹는 걸로. 그거 니 나중에 큰일 난다고. 살 빼야 돼, 너. 얼굴도 되게 이쁜 얼굴이고, 막. 미안한데, 니 있잖아. 진짜 있잖아. 니 살찐 거 치고 있잖아. 진짜 그래도 살찐 거 치고 얼굴이 이렇게 안 묻, 뭐라 해야 되나? 안 묻혀 있는 얼굴이다. 삼재거저 뚱뚱한데 그래도 얼굴이 이쁘다죠? 네, 맞아요. 그죠? 얼굴 덩치에 비해 얼굴이 작다. 왜냐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찌면 이게 얼굴이 이렇게 뭉치거든. 근데 본인은 살이 찐 상태였지만 있잖아. 너는 할머니가 저 돼지 같은 년에 귀엽네란 할머니가. 어? 근데 올해까지도 우리 애기야 안 좋다. 사람 때문에 많이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올해 사람 때문에 부딪히지 마요. 본인은 11월 29일 생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를 작두 장군으로 봐요. 장군이 뭡니까? 칼날로 했었잖아. 그럼 본인은 양띠의 11월 29일이야. 그러면 추운 겨울에 이 양이, 어? 일일이라도 작두를 타면 잘못하면 뱁니까? 안 뱁니까? 페이죠. 그죠? 근데다가 본인은 29일이면 이는 불사 할머니거든. 군은 선생님, 사자 소리를 들으니까 누군가를 가리키든지 병원을 하든지 본래 또 본인은 나라의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본인이 우리 애기가 사주가 높단 말이야. 우리 같이 딱 무당팔자거든 이도. 이런 거 보러 가면 그 소리 안 합니까? 해요. 그지? 그래서 본래 사주가 본인은 나라의 밥, 간을 먹는다, 하얀 직업을 하는데 이쁜 걸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선생님, 누군가를 가리키는 직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2 더하기 9는 뭘까요? 10일. 예? 그럼 본인은 칼이 내게라. 11월 29일 같지만 본인은 11월 생을 세 개를 이렇게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칼이 네 개라. 그러니 본인은 칼을 만지는 직업, 화려한 거, 예쁜 거, 옷을 만드는 거, 병원 찢고 뽑고 옷을 뭐 만들고 뭐뭐 뭐 여자라도 있잖아. 본인은 용접 같은 거, 뭐 주사 놓는 거, 딱 장군이거든 사주가. 딱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간호조무사요. 잘 맞네요. 어디서? 성형외과에서. 아, 그러면은, 성형외과면, 그러면은, 큰 병원? 개인 병원. 좀 작아요.
나도 성형외과 하고 싶어요. 쌍꺼풀도 하고 싶어요. 나 언니 전화번호 주세요. 무서워서 못해요. 나 근데 언니가 자연산인데 조금 예쁘지 않아요? 이뻐요. 방송보다 이쁘죠? 네. 우리 용구 사장님이요. 나보고 못생겼다고 매달 놀려요. 저 오빠야가. 나 진짜 실제로 좀 이쁘지 않아요? 네, 이뻐요. 이쁘지? 봐요. 내 보면 못생겼단다, 씨. 맨날 못생긴데. 근데, 아니, 근데 니 이거 진짜 누구한테 물어보고 들어가네. 니 너무 성형외과 그는 점수 잘했다가요? 아니, 뭐, 원래는 성형외과에서 일했다가, 산부인과에서 일했다가, 지금은, 지금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 이제 자기 병원 좀 오래나. 사람들 없어서 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본인이 우리 애기야 지금 1월달 2월달 있잖아. 지금 1월달이거든. 갈 방지 갈까요 말까요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어디 옮길라니 그 실장님의 본인이 또 있잖아. 어디가 또 짱이거든. 맞아요. 씨부랄까. 그래서 어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단다 아마. 할매가 미치겠다 본인이 막.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는 건데 묵고 묵는 걸 조지는 게 되잖아. 맞아요. 그리고 원래 술 담배 이런 거 안 했는데 거기 입사하고 술 담배를 하고 있어요. 어머 씨발 씹어가네. 진짜 미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지금 다 하니까. 술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그러니까 뭐지 가끔씩 마시고 담배는 원래 안 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이제 담배로 어떡하나 얘기. 야 너 근데 병원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옮기고 싶은데 그만한 대우 그러니까 뭐지 돈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 많이 올려서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부터 이 님이지만 내가 항상 그러지만 나는 일하는 숫자를 이 언제 옮겼어요? 9월에 옮겼어요. 그러면 서른 하나. 근데 내가 아까 본인은 요 지금 딱 마지막에 돼지 때부터 이렇게 안 좋았어. 그러면은 계산해 보세요. 몇 살 돼 있대? 29이에요? 그쵸. 29.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두, 서른 세. 아, 29이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홉에서부터 이제 딱 걸려갖고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째 지금 밑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진짜 힘들어, 지금. 미쳐 죽을 것 같지. 뒤질 것 같단 할머니가. 근데 돈 많이 가셨으면 못 넘기잖아. 있어야지. 근데 이거 올해 니 미쳐 죽는다,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부딪히지 마. 내가 말을 못하니까 또 미치고 또 한마디 했으면 그 사람이 아플까봐 본인 또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있잖아 막 혼자 열 대뿐을 막 미쳐 죽네 막 이렇게. 그 막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그 사람이 또 이제 다칠까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씹을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장님이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고 이미 같이 한번 일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있잖아 아가야 올해는 본인이 사주에 있잖아 33살 양띠지만 본인이 올해 충이 있어요. 내가 보는 점을 볼 때 그래서 사주에 닭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올해 토끼잖아. 토끼나 닭은 뭐냐면 상충이야. 부딪히거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네 사주에 달과 일이 볼 때 닭이 있다고 아가야. 있어요 닭. 알지? 네 씨발 귀신이네 새끼야. 저희 병원에도 있고 집에도 있어요 닭이. 그러니까 근데 올해 그러니까 그 닭이 있어. 내 사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닭은 뭐냐 사람. 나는 올해 토끼라는 걸 본래 물어본잖아. 돈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일도 보고 뭐 모든 걸 다 보는 게 올해 토끼가 쉽게 말하면 주인이잖아. 주인은. 그러니까 올해는 이 토끼지만 닭하고 서로 부딪히지 말라 소리다. 본인 양띠지만. 잃어볼 때는 토끼랑 양이 맞아. 근데 본인은 이 닭이 내 사주에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미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살아야 된다냐. 가려고 저 돈 때문에 못 간다면. 맞아요. 돈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방황하고 힘들고 조지고 놀리고 난리 났다. 그래서 지금 또
주말에 다른 일 하려고. 뭐 하려고? 호프집. 알바. 왜? 돈이 더 필요해서. 니 근데 뭐 하다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많이 쓰고 조지나. 그럼, 아, 그니까. 쓴 만큼 갚아야 되니까. 좀 아껴 써. 응? 아껴 써, 너. 너 있잖아, 뭐 하고 싶으면 난 하고 제비도. 네, 맞아요. 저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돼요. 니 뭐, 뭐 돈에 개념이 없다. 일단 저질러 보자다. 맞아요. 어? 야, 그래서 쪽보 차! 쪽보 탄다고! 너 개념 좀 있고 살아. 그리고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다. 그냥 나를 중요시 여기는 거지. 본인은 이 말은 뭔 말인지 알았냐가. 내가 있잖아, 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 몸으로 푸는 거야. 먹는 걸로 조지고. 야, 그제 칼 11월 29일인데 칼이 4개니 장군님이 이렇게 딱 있으니 내가 그 사람을 못 움직이고 내가 타입을 못하냐 그러겠노. 본인 쓰러운다. 나 할머니 나 손주 죽이란다. 그래 너 조지서 봐. 운 들어왔단 말이야. 힘들어도. 그러니까 조금 악기 쓰고 아가야 그냥 있고 올해 사람 조심하고 하셔야 된다. 어? 올해 봐봐. 인간의 조심. 나 뒤통수, 입술, 구설. 올해 한번 크게 부딪힐 일 있다. 4월달, 5월달 있고 7, 8월달 있다. 그때 딱 조심해요. 왜냐면 본인 성격이 봐. 잘 참고 있다가 있잖아. 잘 참고 있다가 이거는 지금 좋은 걸로 보면 안 된다. 불이다. 재수지만. 이건 인간이 잘 참고 있다가 이건 한번 올라오면 그 사람 이 불을 먹고 죽여버린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조금 내 거를 지금도 내가 본인 인내심이 아까 이제 제일 처음부터 그랬지. 인내심이 짱이야. 근데 본인 할머니가 성도 죽여. 그럼 괜찮다. 근데 어쩔 수 없더니 어디 못 간다. 그죠. 못 간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저 하지 말고. 니가 돈 많이 줘서 올라갔자. 내가 올라가려 했잖아. 김자가. 맞아요. 제가 갔죠. 니가 갔잖아. 맞아요. 그럼 왜 먹고 쏘지고 조지고만 해. 돈 아껴써야지 봐. 할머니가. 응?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봐요. 저 뭐지? 결혼. 니 결혼 관심 없잖아. 그래도. 몇 살에? 남자 없다 지금. 지금 남자 없어요? 없다 미안하다. 29일인데 공방인데 무슨 있노? 그거 살 빼야 남자 있다! 이 뚱띠 되졌냐! 얼굴만 이쁘면 뭐해? 결혼 후 35살 넘어가야 돼. 5살. 그거 지금 본인이 전혀 남자한테 관심 없잖아. 네, 없긴 한데. 그래도 시집은 또 묻고 싶나? 네. 35살 이후. 5살 이후. 그래야 남자가 보이든지 뭐가 한다. 진짜 돈은 안 모이나요? 어머 씨발 거 지랄거 자빠지네 이 새끼가. 씨발놈이 진짜 개새끼야. 야 니가 돈을 아끼세요. 돈 있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은 어? 또 돈 좀 받아. 돈은 이만큼 벌 받으면 많아. 니 이만큼 쓰는데. 맞나? 맞아요. 야 돈 아끼세요니. 네. 야 돈 안 모인다 자님 하지 말고. 돈이 100원이 있으면 니는 130, 150원 쓰고 싶잖아. 그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은 저거 막 80만원 쓰는데 그 돈 쓰는데 니 내보고 진짜 돈 언제 모이냐 소리. 니 그거는 니가 입을 닫아라. 니 주둥이 닫아 입을 올려. 올해부터 있잖아 돈 모이니까 아가야 돈 아껴 써라 제발. 네. 어? 사주에 돈 있다. 없는 사주 아니다. 본인이 마음에 먹으면 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딱 본인 돈 들어와요 사주에. 맞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하면 뭐해. 돈 이거 하고 나면 다 잡혔어. 무슨 지랄이면서. 맞아 안 맞나?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본인이 어 아껴. 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병원은 좀 참고. 알았죠? 예?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은 지금 죽이고 싶네. 꼴보기 싫어. 딱 정답을 얘기했지. 딱 옛날 같으면 있잖아. 딱 질문한다 할아버지가. 너 장모님이 그런다. 안에 갖다 총을 한번 딱 쏴갖고 소리 없이 죽이는데 아니면 마취총 같은 거로 마취하고 씹을 거 마음에 딱 죽여갖고 있잖아. 언니 조용히 입 좀 닫으라고 싶다.
너 할아버지 딱 그 소리 하신다. 맞아요. 억수로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어쩔 수 없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니 미치는 게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다들 저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찍소리 못하고 그냥. 니가 대장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시부랄 거 그래서 시... 예 형님 하고 설레면 늙었노. 딱 맞지? 맞아요.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아니 내가 어 이래갖고 알았어 가서 했는데 그래서 예 형님 이러니까 와 시부랄 거야 내가 터진단다 너가 장군 할아버지가 아까 왜 웃노? 너무 많다. 내 조금 점 잘 보죠, 샀는데. 맞아요. 저 좀 잘 봐요, 안 봐요? 잘 봐. 아까 할아버지가 오죽하면 아가 니 옷을 갖다 진짜 있잖아. 또 총을 또 쏴고 싶고 있잖아. 있잖아. 씨. 가서 있잖아. 막 꽂아 뜯고 싶단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언니야. 그 언니 오빠야 됐잖아. 언니 말 안 들으면 나 전화해. 내가 가서 있잖아. 물 다 뜯어 줄게, 돈자야가. 알지? 내가 해줄게. 알대? 병원 좀 있어, 안 돼. 그 언니하고 오빠하고 조금 참고 있어 안 돼요. 그리고 언니 또 짜잖아. 승진머리 언니도 좋고 같다. 뜯었잖아. 어디 못 간다. 그리고 이거 돈 많이 줬다. 딴 데 가서 못 받는데. 맞아. 그 돈 못 받아요. 어 그리고 오대만 조금만 참아봐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도 조금 사람 먹고 좀 부딪히는 거 좀 낫다. 나 진짜다. 오대 한 명만 참고 계셔야. 예. 장군 언니. 예 언니. 어. 장군 언니가 그거 정말 힘들면 나한테 전화했고 이모 아 막 내가 터진다면 내가 같이 여기 묘역 잘한다 해줄게 감사합니다. 내가 해줄게 네. 그럼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가 그죠? 아이고 이뻐라 살 좀 빼라 알겠습니다 알지? 네.